자, 이번 순위에 오른 분은 수준급 손재주로 부업을 하신 분입니다. 부업도 부업이지만 본업 분야에서 기똥찬 이분. 홍진영 씨인가요? 요즘에 행사의 여왕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가인이여라. 아,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5위는 송가인 님입니다. 나 이 노래 듣고 진짜... 이 무대 봤어요? 아, 난리 났는데. 아, 진짜 멋있어요. 송가인의 파워 제대로 입증했습니다. 더콜 2 무대 중 최단기 100만 뷰를 돌파한 무대, 니마. 흡입력 있는 무대로 다시 봐도 소름. 이렇게 대세가 되기 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진도에 정돈의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기 나가보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진도로? 네, 서울에서 내려갔어요, 진도를. 어머, 전국노래자랑. 어머니의 추천으로 출연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좋은 심지. 최우수상 받은 뒤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는데요. 하지만 이유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출연료 없이 차비만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어머나. 수고해. 별꼴이야. 차나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죠. 아, 저런 또 힘든 시절이. 근데 저는 기획사 없이 혼자 이제 계속 경연을 쭉쭉 해왔잖아요. 제가 의상 알아서 하고 맨날 제가 헤어메이크업 받고 가고 혼자 힘으로 버텼어요.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송가인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독특한 부업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뾰족하고 긴 모양의 이것. 뭐죠? 감이 좀 오시나요? 비인가요? 핸드메이드 비녀입니다. 우와. 판소리를 하던 시절부터 직접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했던 송가인님. SNS를 통해 직접 만든 비니와 뒷꽂이를 판매했었는데요. 아, 진짜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트로트 경연대회 전날까지도 비니를 판매했다고 하니 정말 생계형 부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힘든 시기에도 비니를 만들며 자신만의 무대를 꿈꿔온 송가인님. 지금은 눈코틀 새 없이 바쁜 스케줄로 비니 판매를 중단했지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비녀와 뒷꽂이를 잊지 않겠다는 예쁜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업 아이돌 5위는 송가인이었습니다. We are K-POP, Mnet.